자격시험을 볼 때면 이제 2시간 안에 절상력 있는 가위로 이제 모든 램클립을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절상력이 좋은 가위가 최고예요. 학원생 분들은 보통 위그를 이제 자격시험 때문에 제일 많이 자르기 때문에 톱니 가위인데 약간 길고 그리고 두께감도 있는 요 흑조의 위그 가위를 추천드려요. 자세히 보면은 톱니도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릴 때 밀리지가 않아요. 절삭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한 움큼씩 자르거든요. 우리 이제 자격증 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벌로 한 움큼씩 우리 네모를 먼저 만들죠. 한 움큼씩 모아서 툭툭툭 자르기에는 가장 적합한 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삭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원생 분들한테는 위그 가위로는 이걸 강력 추천드려요. 요만한 가위가 없어요, 위그 가위로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민가위는 하이엔드.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게 무게감은 요보다 이게 좀 더 가볍고요. 이게 재질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숭덩숭덩 잘 잘려요. 이게 톱니로 마감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쭉쭉쭉 잘리기 때문에 저는 요 가위를 추천드리고 이게 VG10으로 되어 있는데 VG10 중에는 가장 저렴한 가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뭐 이걸 잘못 만들거나 뭐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엄청 잘 만드시고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개폐감도 진짜 좋고 절삭력도 진짜 좋아서 저는 요걸로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오래 쓰실 거면 이 VG10은 연마 맡겨도 많이 안 닳거든요. 그래서 정말 10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추천드려요. 자격증 이제 시험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 두 가위를 추천드리는데 이 가위는 톱니가 있고 약간 뭉텅뭉텅 잘 잘리는 그런 가위고 요 가위는 실제 필드에 나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위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몇만 원 조금 더 들여서 저는 하이엔드 가위를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굉장히 부드럽고 좋기 때문에 다리 커트 할 때 완전 좋아요. 자격시험을 볼 때면 이제 2시간 안에 절삭력 있는 가위로 이제 모든 램클립을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절삭력이 좋은 가위가 최고예요. 만약에 조금 짧거나 절삭력이 낮은 가위를 사용하게 되면은 시간이 이제 밀리게 되면서 결국엔 미완성으로 이제 심사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격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흑조에 있는 요 톱니가 달린 가위 그리고 하이엔드 7.5인치 민가위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 가위 두 자루만 있으시면은 자격시험 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흑조에서 학원생들을 위한 민가위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모두 자격시험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안녕.